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새 신랑이 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연기자 최필립입니다. 아, 최필립! 아, 필립, 제 친구예요. 아, 진짜로요? 네, 오래됐죠. 친한 친구예요. 아, 아니, 뭐 다 인사를 나누는데 이소라 씨랑만 좀 두 분이 어떻게 하시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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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 씨 아니에요? 필립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필립 씨는 피부과에만 계셨던 것 같은데 군대를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해병대를 갔다 오셨다고요? 네. 우와, 대단하시네 두 분. 필립 씨가 더 선배, 기수가. 기수 아래죠. 조금 아래가 아래, 아닌데? 그러니까 군대, 아, 저희 아버지 기수예요. 아, 그래요? 아버지 기수. 제가 879개고? 12기수 아닌가요? 너 몇 개냐? 903개. 씨 나오잖아, 바로. 879, 79개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네. 얘기해도 돼? 클럽에서 처음 만났어요. 네. 총각대니까. 예, 예. 예. 10년 전에 정신 못 차렸을 때 네, 네, 네. 이제 클럽을 갔는데 친구가 해병대라고 듣고 온 거예요. 오. 근데 딱 봤는데 원래 같으면 한 1년 후배면은 이렇게 좀 바로 보자마자 네. 바로 인사해 뭐 이런 거. 아, 근데 사실 그렇게 깍듯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그렇게 깍듯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와서 얘기하세요. 오늘 속마음 톡하시네. 제가 바로 만나자마자 말을 놓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이제 해병대는 후임이 선임한테 놓치라는 말 잘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이 자존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데뷔를 먼저 하셨으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후배가 이제 세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 제가 리포터로 세븐 인터뷰를 가고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제가 예. 후배인데요? 후배인데 예. 직속 후배인데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요 네. 자 오늘 누나 또 특별하게 또 뭐 준비된 코너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 우리 예. 파트쇼 주제가 네. 쇼핑이잖아요 예. 두 분이 각각 득템한 물건을 오늘 들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어떤 걸 아, 예. 갖고 오셨어요? 드라이기 아니에요? 자, 마이크 아니에요? 라디오 마이크? 저건 신기하다. 야, 이거 지금 저거잖아요. 사내 방송할 때.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팀 다리미. 야, 역시 살림남이네. 네, 스팀 다리미를 득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집에 가서 제대로 또 해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건 뭐 다 똑같지 않나요? 네. 제가 한번 구겨볼게요, 이렇게 구겨서. 네. 오, 많이 구겨졌어. 많이 구겨졌어. 과연 이게 득템인지 실템인지 한번 누르고, 가볼게요. 천천히 오, 누르고. 오, 오케이. 누르고 천천히. 좋습니다. 어? 어? 돼? 잘 되는 게 훨씬 돼? 되네? 우와, 이거 봐. 칼주름이 잡혔는데요. 오. 득템 아니죠? 득템이에요. 잘 돼요. 득템으로 알고 산 게 실템 같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득템 같은데요, 그냥? 네. 여기 와서 다시 득템. 제대로 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 갖고 있어요, 우리 필립 씨는? 이야, 이게 뭐야? 요거거든요? 네. 그냥 탈취제 아니에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뿌려가지고 펴지는 뭐 아이템이 하나 있다 그래서 뿌리기만 펴지는 뿌리기만 하면? 네. 야, 일단 꾸겨놔, 또. 야, 혹시 모르니까 꾸겨놔. 근데 제가 이게 잘 펴진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집에 있는 옷 다 뿌려봤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추억하게. 네. 말이 안 되지 않아, 누나?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렇게 당겨주면 펴진다고 하는데 어? 펴졌는데요? 다 펴졌는데요? 아, 너무 잘 펴졌어. 오, 잘 펴지네? 얘 잘 펴지는데요? 왜 그래, 다 둘 다. 펴지네? 저 오? 아니, 원래 이게 안 펴졌거든요? 두 분이 지금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원단이요. 나일론이 많으면 잘 펴져요, 아. 구김이. 아. 그리고 뿌리기가 그러니까 면이 보니까 면이 잘 안 펴지더라고요. 면에는 XX 뿌려야죠. 아. 자, 우리 필립 씨는 저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중고 카페의 완판맨이라고 하던데. 중고 땡땡 고 예. 사이트에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믿을만 한데니까, 그죠? 아, 그렇죠. 네. 믿을만 한데고. 제가 청바지를 이제 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찾다 보니까 디스 땡땡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2인승 스포츠카를 타고 있었는데 딱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청바지를 샀는데 조금 깎아달라고. 네. 그래서 직거래 그때 한 만 원 정도를 제가 깎았어요. 스포츠카 타고 가가지고요. 네, 깎았는데 잘했다. 네, 잘했어요. 저는 이제 뭐 선글라스 끼고 못 알아보겠지 하고 이제 나갔는데. 댓글 한 번씩 들어가 보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추천수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랬더니 최필립한테 청바지를 팔았는데 좋은 스포츠카 타고 와가지고 찌질하게 만 원 깎더라. 찌질한
예, 이래가지고 예, 예. 이렇게 남겼는데 저 그분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네. 그분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죠. 그럼 그 스포츠카드 그 중고에서 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직거래로요? 예, 신차로 샀죠. 아, 근데 저도 그러면 팔 거 있으면 좀 몇 개 전화 드릴게요. 아, 예,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우리 송재희 씨는 마트에 가서 혼자서 장 보고 요리에 살림까지 다 하신다고요? 어우, 살림꾼이야. 저는 원래 혼자 살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도 아내분을 좀 같이 데리고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같이 가주면 감사. 근데 잘 안 가시는구나 아내분이.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속전속결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빨리 가갖고 혼자 스쿠터 타고 붕 가고 붕 사고. 네. 뭐 한번 놀러 갔었어요 집에. 네. 저희 그 부부끼리 조금 친해가지고. 그런데 요리를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거죠. 네. 요리.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병이 있네요. 내가 모든 자기가 하려고 내가 할게 내가. 아, 그 내가 병이. 예예. 소리가 좀 너무 많아. 처음 많았어요. 네. 그 병이 요즘 많은데. 두 병 걸리면 무슨 과로 가야 돼요? 내과로 가야 돼. 내과. 같은 과. 내가니까. 자, 우리 최필립 씨가 아내분한테 편지를 써서 프로포즈를 했다고요? 제 아내가 뉴욕에 가족 여행을 뭐 이렇게 갔을 때였었는데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스케줄 끝내놓고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A4G 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말 뉴욕 가는 동안 빽빽하게 썼어요. 네. 써가지고 안에서. 예. 네. 아, 이번에 그러면 가면 뉴욕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데가 그 브루클린 비치였어요. 근데 너무 이쁘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이제 썼던 그 편지를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떨려요. 막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근데 아내는 와 너무 뷰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신청곡을 제가 이제 딱 틀고 나서 사랑하는 은혜야 이렇게 딱 읽었는데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읽었어요, 그냥 줄줄줄줄 읽었는데 막 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이렇게 딱 봤는데 눈물이 쫙 그러더라고요. 그 눈물에 제가 더 터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막 오열하면서 이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근데 좋은 날인데 정말 너를 막 너를 본인 필에 본인이 취했어. 저거요? 저기? 아 예예. 예. 저게 뭐예요? 저기 김포 인천대교예요? 아 예, 인천대교라. 저기가 이제 인천대교요? 예예예. 맨하튼 빌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합성 같기도 하네. 약간 합성 같기도 하네. 에이. 그래도 합성이라니요. 그래, 저기까지 가가지고 프로포즈까지 한 분한테. 저도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었거든요. 예, 아니하고 여행 갔다 왔는데. 사진 있어요? 사진 있죠. 오케이, 사진. 사진이. 이 합성인지 아닌지 좀 봐볼게요, 저희가. 오, 합성이네. 합성이네. 합성이네요. 와, 좋다. 와, 예술인데요. 저거 누가 찍어준 거예요? 일곱 명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가요. 가면 커플들이 많이 와. 커플들끼리 이제 품앗이 좀 사진 품앗이. 잘 찍었다. 정상이에요? 멋있다. 야 모자리시네. 저기 진짜 좋은 사람들끼리만 가야 되겠어요. 부부 관계가. 다 낭 떨어지잖아요. 다 낭 떨어지잖아요. 오늘 온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누나. 예, 예. 한번 달려봐야죠, 이제. 자, 화이팅 있게. 네, 아무도 없는 이런 마트에 와보신 적이 없죠. 그죠? 네. 네. 저는 이거 방송 보고 나서, 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사실 두 분보다 아내분들이 이거보다 더 설레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목록을 네.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장모님한테 여쭤보고, 장인어른한테 여쭤보고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해왔거든요, 제가. 네. 어마어마하겠네, 오늘. 아니, 이 두 분한테 오늘 딱이에요. 그렇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쇼핑에 관심이 많기는 드물거든요. 뭐 엄청난 관심이잖아요. 평소 마트 혼자 다니시고. 보통 배우들이 일이 없으면 좀 위축되잖아요. 뭐 여행 같은 거 못 가잖아요. 네. 저희는 어차피 위축될 거 돈을 다 쓰고 위축되자는 마음으로 미국 여행 간 거죠. 갔다 와보니까 진짜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뭔가 좀 채워드리려고 해요. 야, 그럼 오늘 꼭 이기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당연하죠. 아, 이런 절실함 좋아요. 네. 야, 오늘 이러면 또 어떻게 하지? 둘 다 절실한 것 같은데. 야, 역시 이게 쓴 게 조금 첨보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필립 씨 제일 중요한 거 다섯 가지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꼭 가져와야 되는 거. 일단 첫 번째로 로봇 청소기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내분을 게을르게 하는 거예요. 네, 너무 귀찮아서 일단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리병에 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저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올리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식용유인데 팩에 든 게 있고 유리병에 든 게 있는데 유리병에 든 걸로 하시면 돼요. 살라미는 뭐예요, 살라미? 살라미 소고기 절인 거. 얇은 거 있잖아요, 절인 거, 짭조름한 거. 예, 예. 아.
그러니까 서리태는 뭐죠? 흥미, 흥미. 아, 흥미. 네, 흥미. 그다음에 배드민턴. 아내가 이제 배드민턴을 같이 좀 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동선이 너무 위아래예요. 배드민턴은 2층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분은 밑에 가전제품을 내려가시고. 가전제품을 필립 씨가 갔다 오시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순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가야죠. 식품 코너 제가 먼저 털어 와야죠. 그다음에 네. 필립 씨, 그다음에 필립 씨, 그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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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